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관 기자의 바이블 탐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초급 장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위 중위 대위, 육군사관학교 ROTC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초급 장교 과정을 거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로마, 오늘 여기 성경 본문으로 로마 장교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셔요. 또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8장이고 누가복음은 7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론에 대가시고 실천에 대가셔요. 예수님은 이론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능수능란하신 분이고 실천에 대가 있는데, 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히 구약성경에 기반한, 구약성경을 실천하는, 구약성경을 완전히 아는 마스터나, 구약성경을 마스터하고 구약성경을 지식으로만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이 정통한데 그것을 예수님 일생에 살면서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어릴 때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난 지 8일 만에 부모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은 동령자 마리아의 태를 빌려왔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인생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령녀 마리아의 태만 빌렸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 역할을 한 사람이 동령녀 마리아와 요셉인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예수님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구약성경의 방법들이 예물도 드리고 정해진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고 그렇게 구약성경을 또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릴 때는 인생에게 자기의 구세주의 역할을 이임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믿음에서 신실했어요. 카톨릭에는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하고 숭상할 만큼 그렇게 신실하신 부모님이 동정녀 마리아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역에 있어서, 구세주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스스로 각고의 노력으로 절차탕마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우리 인생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사시고 사명의 삶을 사셨어요. 소명의 삶을, 순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정통하신데 산상수훈을 예수님 말씀해 주셔요.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실 때 구약성경은 율법인데요, 나름대로 인생이 그 법대로 못 지키면 어려운 형벌을 당하고 죄를 당하게 되고 정해져 있는데, 그 제사의 방법들을 드려야 돼요. 화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의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제사의 방법들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은 좀 속박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은 율법인데 신약성경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율법을, 구약성경의 법률,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법, 헌법을 예수님 사랑으로 성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구약성경을 넘어선 사랑의 방법으로 신약성경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왕으로서,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예언자로서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 이론을 완전히 전해주셔요. 구약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약성경을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론을 철저히 가르쳐주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이 존경받는 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데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럼 하늘에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알면서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인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데 사랑의 방법으로 완전케 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은 이론에 대가신데 이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면에서 또 너무나 완벽하게 아셔요. 실천에 대가이신데 사람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를 겪고 또 결혼했는데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취직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해결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데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문제 해결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받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내 손에 기도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렇게 간절할 때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이렇게 산상설교를 하시고 8장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요. 문둥병자 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둥병에서 치유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분 예수님 박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나무라지 않으셔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린이 찬송가인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이 예수님이 오늘 이어서 또 문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제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배를 당하고 이 사람들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 중에 백부장이면 군인이면 굉장히 막강한 권력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엄청난 큰 혜택이고 자기의 특권인데도 이 사람은 자기 특권을 내세우고 목에 힘주고 자존심을 나를 알아달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숨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달라 할 때 이 백부장은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보니까 종교적인데 관심이 있은 것 같아요. 왜냐? 로마는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 잡아먹어버리지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가는 데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섞여가고 그 좋은 것을 검은 보화를 가져오고 문화재를 몰수하고 선남선녀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부리고 자기들 나라에 종으로 부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을 자꾸 괴롭혀야 되냐, 남이 나라를 침략해야 되냐, 왜 그 사람들을 좀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안되고 혜택을 주면 안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안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종교심도 이 철학적인 그런 마음, 종교적인 마음이 많은 이렇게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문제 해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자기 부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문제기는 한데
종의 문제입니다. 하인의 문제입니다. 노예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중풍병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권력이 있다고 권력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양방, 한방, 어떤 의학적인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못 고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 중풍병을 못 고친 거예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도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이 내 하인을 고쳐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좌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아니, 종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 주인이 종을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닌데, 종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릴 대상이고, 명령할 대상이고, 분부했을 때 명령을 따르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당시에 짐승이나 다름없는 것이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돈에 팔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신분인데,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가 종인데 하인인데 노예인데 사랑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희한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다 알 수 없는데, 나름대로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추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연구는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궁금해가지고, 아니, 종을 어떻게 사랑하게 됐을까? 종을 어떻게 아끼게 됐을까? 봤을 때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심성을 가졌는데 이 문제를 이 종이 해결해 주지 않았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 했는데 이 유대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유대교를 구약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소개해주고 다윗 왕을 소개해주고 가장 총명했고 부귀 영화가 많았던 솔로몬을 설명해줬고 솔로몬 왕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하고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범죄함, 이런 내용부터 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얘기해서 유대교에 좀 관심을 가지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 종이,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깊게 안 들어갈 만큼 추론을, 이것은 추론일 뿐이지.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백부장으로 나온 것처럼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당사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왔냐?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하고 친분 관계가 깊은 거예요. 아니, 로마 사람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금을 뜯어가고, 권세를 부리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유대인들하고 서로 잘 막 상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서로 상방통행이 돼가지고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의 언어 서로 소통하게 되냐. 이 사람은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 왜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기들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고 땅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 백부장이 자기 권세로, 자기 돈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더더구나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전혀 신경 안 써도 누가 뭘 할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데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 사항을 이 사람이 들어줬더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땅을 얻어가지고 땅도 사고 회당도 지어준 것 같아요. 땅을 얻으려면 돈이 드는데 그 자기 돈을, 자기 노력을, 자기 정성을,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사람들 앞에 아낌없이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땅도 사고 회당이라는 이 건물도 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남국을 어떻게 로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식민지배 받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가 오실 때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되냐. 구약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살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냐. 회개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구약성경에 유대인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 장교가 이것을 한다.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나름대로 제법 발들여 놓고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랐던 것을 30배, 60배, 100배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니까 이 백부장이 이 사람들한테 엄청 존경받는 거예요. 엄청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지 않았나.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해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구세주가 아니신가. 우리는 유대교에서 구세주 오심을 바란 이분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신가. 병자도 고치더라. 구약성경에 능통하더라. 구약성경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 오신 분인데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신가. 이 예수님이 또 병자도 고치시더라. 제자들도 데리고 다니더라 하면서 문득병자 고친 것, 혈루증 고친 것 여러 사례를 고치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께 좀 주선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잘 만나질 않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백부장의 그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고 대신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엄청 칭찬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너무 부분주니까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직접 나올 수 있지만 우리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소원 들어주세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 집에 간다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고치주라고. 그 백부장의 종 중풍병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중풍병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길을 나서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이 백부장이 또 종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와도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한테 무례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정에 시간도 줄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말씀하시면 쫓겨나간다는 것을 제가 듣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황제가 와도 황송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우리 집에는 안 와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저도 성기는 부대장님이 명령하시면 사령관님이 명령하시면 죽음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먼 나라에 가라 해도 가야 되고 완수하지 못할 사명이라도 명령이면 지켜야 되고 저도 하인들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예수님 메시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굉장히 예수님이 놀랐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독특해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큼 이 사람 믿음이 독특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고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는 믿음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는 믿음인지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셨어요. 그래서 알았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 길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들이 집에 돌아가 봤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명령받은 백부장의 종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중풍병 걸렸던 백부장의 종이 깨끗하게 나아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음대로 된 것이죠. 이것을 세리마테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 적었고 세리마테는 너무나 독특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을 제가 본문으로 정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비교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 사람 차별하고 구별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분을 지으셔요. 구별하셔요.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왜 구별하시냐?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구세주 예수 그대로 아는 것인데 이거에 합당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입으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세주 예수님을 눈앞에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을 바깥에 얻는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돼요. 유대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를 갈 만큼 지옥의 고통이 처참하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눈앞에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신하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눈앞에서 천국을 놓치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지 깡통처럼 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불신입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실 너의 믿음대로 된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또 하고 명령받은 하인들이 집에 가보니까 종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했잖아요. 믿었잖아요. 섬겼잖아요. 겸손했잖아요.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지구촌이, 지구촌의 교회, 한국교회가 또 70억의 지구촌의 인구들이 구세주 예수님 믿는 100년의 세월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 70, 80의 인생에서 길게 살면 100년의 인생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어요. 이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하면 되고 이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으면 되고 이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또 자기 인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얼마나 보상받았어요.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불만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침뱉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 기도응답 얼마나 급속도로 받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말고 헌금이 줄어들었다 교회 3개 합쳐도 2개 합쳐도 하나로 안된다 그거 안되는 방법들 자꾸 말라고 해요. 지금은 어렵다고 교회를 합칠 때가 아니고 우리 각자 한국에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 5만에 6만에 교회가 있고 한국에 천만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이 백부장처럼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면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속에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높이게 하셔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지 왜 성령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면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오늘부로 교회로 가까운 교회로 가시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에 가까운 교회로 가면 발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목회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떼와 같은데 목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지도 변달을 받으면서 목회자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나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내 인생을 문제를 토론하면서 의논하면서 상담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 축복이 임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 제도는 없고 만인 제사장 우리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하면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공적인 권위로 목회자들을 세우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교회의 목회자 사자를 세우셨어요. 지도자 리더를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주의 사자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성도들도 받을 수 있지만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십니다. 목회자들이 전문가잖아요. 목회 전문가잖아요. 영적인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그 교회 가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요. 목회자에게 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 가이드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셔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교회 못 간다 하더라도 왜 못 가요? 예비 시간 아니라도 나 혼자 따로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정 내 교회가 크고 큰데 멀다면 가까운 교회 가까운 기도 줘서 정 그것도 못 간다면 우리 집안에서 나만의 경건한 기도의 다락방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고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을 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지만 예루살렘 그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변함없었던 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라도 불 속에 다니엘 새침으로 불 속에 들어갔더라도 변함없었던 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백부장은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랬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문제 아닌데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인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못 만났다 할 만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칭찬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코로나 상황에 정말 언약의 교회처럼 저 굿뉴스울산 굿뉴스 방송국처럼 도서출판 굿뉴스 에베네셀 기도원 이것처럼 참 대단한 데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도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록 환난 가운데 사여있고 우겨삼을 당하고 사람들이 전화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문제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카드를 지금도 손에 쥐고 계신지 모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루만 더 기도하면 한 시간만 더 기도하면 그 응답의 때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죠. 응답 받을 때까지는 기도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신령한 하늘나라와 하늘의 사다리로 믿음의 사다리로 하늘나라를 오르락 내려가는 우리 모든 한국의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구촌 어렵고 힘들다 할 때에 영상으로나 화상으로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